There are days I wake up and I pinch myself. You're with me, not someone else. And I'm scared.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벌써 여름이죠? 여름 패션 아울러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최근에 지그재그 한예슬이 나온 영상 보셨나요? 감사하게 이번에도 지그재그 통해서 옷들을 주문을 해왔어요. 평소 제가 좋아하는, 제가 진짜 제 돈 주고 구매하고 싶은 것들만 준비를 해왔고요. 샌들, 가방, 원피스, 블라우스, 팬츠, 그리고 스커트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지그재그 입점되어 있는 대다수의 쇼핑몰들이 Z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쇼핑몰들 로그인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주소 입력하고 주문하기 누르면 몽땅 한 번에 주문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주문해서 왔는지 하나씩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에코백, 그리고 슬리퍼, 네이비 핀턱 슬랙스, 그리고 민트색 유넥 티셔츠입니다. 이 착장이 입었을 때 편한데 굉장히 멋스럽고 이 코디 뭔가 편하면서 예쁘고 다하네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미드윤 핀턱 슬랙스 같은 경우는 155 기준 뒤꿈치에서 한 3cm 정도 위로 올라오는 그 정도 기장이라가지고 땅에 끌리지 않으면서도 멋스러운 그런 기장감이더라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 선택했는데요. 허리 딱 맞고 허벅지 부분 여유로우면서 되게 예쁘게 떨어졌어요. 입으면서 계속 이거 핏 이쁘네 하면서 좀 만족스러워가지고 추천드리고 싶고, 뒤에 주머니가 페이크예요. 그래서 하이웨스트인데 주머니가 좀 되게 위로 올라와 있는 편이라서 약간 엉덩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큰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앞모습이 정말 예쁜 핏에 비해서 뒷모습이 조금 아쉬웠다 하는 그 정도고요. 저는 올여름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진짜 편하고 시원한 느낌이에요. 얇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유넥 티셔츠는 이렇게 한번 소매 접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심플하게 한번 접어주면 훨씬 멋스럽고요. 시원한 정도의 유넥이라서 팔뚝살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색상 놓아서 하고, 그래서 입었을 때 좀 편하게 예쁘다.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원피스, 비스티에 이런 거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쁜 그런 티셔츠라가지고 약간 심플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슬리퍼의 경우는 저는 여유있게 235mm 했고요. 반사이즈 업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그렇게 막 엄청 폭신하진 않지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슬리퍼예요. 요거 신었을 때 좀 멋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색상도 예쁘고 스커트, 팬츠, 원피스 다 잘 어울려가지고 요런 느낌 없다 하시면은 하나쯤 소장하셔도 좋을 것 같은 슬리퍼예요. 가방은 네이비 베이비 제품인데 이렇게 완전 통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주머니 하나 있습니다. 제가 딱 요런 사이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사이즈. 요 가방이 아이패드 프로 케이스 씌운 상태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사이즈도 너무 잘 맞고 굉장히 심플하게 편하게 들을 수 있어가지고 이 가방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너무 에코백 같은 느낌도 아니라서 슬랙스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방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요 조합. 방금 소개드렸던 요 티셔츠랑 그리고 요 원피스입니다. 이 티셔츠가 원피스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게 핏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요 원피스는 핑너겟 제품이에요. 핑너겟 메이드 제품. 가슴 부분 요 브이넥이 좀 많이 빠져있는 편이라서 단독으로 입으실 때는 이렇게 탑을 받쳐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채로운 플라워 패턴들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있어요. 그린 컬러가 베이스되어 있는 그런 원피스고 되게 긴 기장이에요. 롱한 기장이라서 제 키에서는 진짜 발목 살짝 보이는? 복숭아뼈 살짝 보이는 그 정도의 기장으로 롱하게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잡아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슬림한 느낌이 나는 그런 원피스는 아니고 훨씬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에 가깝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하긴 하지만 약간의 부한 느낌이 느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입었을 때 그렇게 막 엄청 부하다 그런 느낌 안 들었고 그냥 되게 편하게 약간 놀러가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겠다 하는 그 정도라가지고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안감은 보자. 안감도 이렇게 롱하게 들어있어서 비침 걱정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조합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합인데요. 좀 자글자글한 이런 소재의 얇은 크롭 가디건 그리고 롱스커트입니다. 요즘에 이런 데이지 패턴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예쁜 옷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던데 그중에서 저는 요 하이웨스트 롱스커트를 선택을 했고요. 스커트 먼저 보여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긴 롱기장이고 오히려 저는 여름에 더 롱원피스, 롱스커트 이런 것들을 더 잘 입는 것 같아요. 여름에 더 시원하고 손이 더 잘 가요.
밴딩이 따로 없고 이렇게 지퍼로 올리는 거라서 앞뒤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하이웨스트로 허리 딱 잡아줘가지고 위에 조금 크롭한 거 입어도 괜찮겠다 싶었던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이런 느낌의 약간 부슬부슬한 그런 느낌의 가디건이고요. 굉장히 얇게 손등까지 덮어줘가지고 여름엔 살 안 타게 또는 좀 추운 실내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될 때 그럴 때 입을 것 같아요. 기장은 좀 크롭한 편이고 골반 살짝 위까지 올라오는 그 정도 기장이었고요. 이 착장도 제가 되게 아끼는 착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같이 코디한 이 샌들. 이 샌들은 약간 끈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끈, 끈, 끈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발에 감싸는 느낌이고요. 약간 색상은 베이지빛이 도는 그런 아이보리 컬러고 뒤꿈치 잡아주는 게 이렇게 밴딩이 돼 있어가지고 좀 안정감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샌들이에요. 하의가 너무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연노랑색 반팔 티셔츠에다가 날개 원피스라고 해가지고 끈이 약간 날개처럼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들어가 있고요. 앞이랑 뒤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지퍼는 따로 없고 밴딩으로 늘어나는 거라가지고 좀 뒤에가 이렇게 착 이렇게 붙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얇은 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끈으로 한번 묶어주면은 훨씬 더 허리 쪽 한번 딱 실루엣이 잡히면서 더 예쁘더라고요. 길게 내려오는 원피스고요. 이런 레이어드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껏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귀여운 느낌이 강한 그런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이 색상 조합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베이스 컬러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착장은 이렇게 완전 핑크핑크하죠, 여러분? 그 다음은 이 원피스. 이거 완전 제 스타일 아닙니까, 여러분? 색감도 너무 예쁘고 약간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체리 주빌레가 좀 연상되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좀 흔하지 않은 굉장히 과감한 느낌의 원피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핑크색 베이스에 레드 도트 컬러가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있습니다. V넥에 이렇게 프릴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러블리한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입었을 때 되게 예뻤던 거는 이 퍼프. 팔뚝살을 예쁘게 딱 감아주면서도 또 이렇게 좀 단정한 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엄청 편하게 휘뚜루 마뚜루 입는 그런 원피스보다는 조금 더 약간 멋내고 싶을 때 되게 청량한 사진 찍을 때 입고 싶은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기장이 굉장히 긴 편이라서 좀 키 크신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피스랑 이 가방을 같이 매치했는데요. 이 가방도 언더비 제품이고 이게 아이보리 컬러로 나온 건데 완전 아이보리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그린빛이 살짝 도는 그런 아이보리 컬러예요. 한쪽은 이렇게 한번 감싸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래에 내용물이 튀어나오지 않겠죠? 안에 카메라랑 쿠션, 폰, 립스틱 이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카메라 들어가는 크기여서 저는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코디는 이렇게 이 가디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색상이 굉장히 화사한 편이고요. 화면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연한 연두색이고 입었을 때 굉장히 화사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장감은 골반 정도 떨어지는 약간 짧은 기장감이라서 하의에 넣어 입어도 되고 안 넣어 입어도 되고 그 정도 기장감이고요. 심플하면서도 많이 덥지 않은 그런 소재예요. 이게 좀 찰랑찰랑 그 에어컨 바람 쐬면은 되게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소재 아시나요, 여러분? 약간 쌀쌀한 실내에서 입기 굉장히 좋은 그런 여름용 아우터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상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연청이랑 입어도 찰떡입니다, 여러분. 약간 연청 와이드 팬츠 있죠? 와이드 팬츠 같은 거랑 입으면 되게 멋스러울 것 같고 여름에도 저처럼 가디건 포기 못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착장은 이렇게 물놀이하러 달려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착장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하늘하늘 시원한 그런 소재의 반팔 블라우스고요. 밀집 스타일의 가방 그리고 반바지입니다. 이거 가방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원통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끈이 하나라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딱 매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블라우스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되게 애기 블라우스 같이 굉장히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고 뒤에 이렇게 지퍼 달려있어가지고 약간 퍼프가 좀 짧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대신에 저도 그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어깨가 숑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연청 바지랑 같이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통이 굉장히 크고 허리도 되게 크고 벨트 안 했을 때는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여기 허벅지 통이 진짜 넓어가지고 되게 다리가 좀
사진으로 찍었을 때 비현실적으로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대신에 그만큼 바지가 좀 부한 느낌이 있다는 거. 체형 보완에 정말 딱인 바지인데 허리만 조금 더 작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좀 아쉬움이 느껴져요. 너무 산뜻하고 귀여운 코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방 하나만 딱 바꿔주면은 또 다른 느낌,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변하는데요. 이 블라우스도 언더비 웨이드 제품이고 요거 약간 크롬 느낌, 조금 짤막한 느낌이라가지고 이거 입었을 때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팔도 이게 디자인이에요. 약간 롤업 돼 있는 좀 짤막한데 예쁜, 귀여운,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색상 배열이 약간 연보라에다가 노란색, 그 배색이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렇게 매면은 찰떡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예쁘죠? 그 다음은 요 슬리브리스랑 가디건 세트인 제품이랑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비 핀턱 팬츠 이렇게 같이 매치했는데요. 요 코디는 되게 편하면서도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요 탑 소개해드리면 딸기 우유에 더 물탄색? 굉장히 연한 연 핑크예요. 그래서 좀 여리여리한 느낌도 느껴지고 입었을 때 더 예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팬츠랑 탑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기 좋을 것 같고 여름이지만 긴팔 긴바지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이 조합도 진짜 예뻤어요. 이것도 메이비 베이비 디어리스트 제품이고요. 소녀소녀한 그런 분위기가 잔뜩 담겨있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살펴보면 되게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고 색상이 진짜 예쁘고 단추도 너무 예쁘고 소매 레이스 정말 신경 많이 쓴 티가 나요. 가격이 꽤 나가는데 그만큼의 값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궁금해서 약간 하이웨스트로 올라오면서도 일자바지로 쭉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 했더니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더라고요. 허리는 딱 맞는데 허벅지가 조금 타이트한 느낌? 그래서 약간 합의이신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색상이 되게 예쁘게 나오고 팬츠가 좀 탄탄한 느낌이라가지고 예쁘더라고요. 스크런치 이런 걸로 이렇게 머리 하나로 딱 묶고 이거 입으면 진짜 러블리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착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착장들은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확실히 날이 더워지니까 좀 탄탄한 반팔 티셔츠 이런 거에도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 시원한 슬랙스랑 잘 어울리는 코디도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 하울 영상도 지그재그와 함께 해봤는데 저는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패션 하울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